조선의 독립을 외친 3.1운동. 나라 안팎으로 항일투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일본은 영국의 요청에 따라 연합국으로 참전했단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했죠. 각 민족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항복하면서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어. 이러한 국제정세에 힘입어 일본에 있던 한국인 유학생들은 그럼 우리나라도? 28 독립선언을 발표하며 조선의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민족을 대표해 만국의 독립을 선언한다. 이 일로 국내 독립운동가들이 큰 자극을 받았어. 그즈음 고종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일본이 고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퍼지며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더욱 거세졌죠. 갑자기 사망하시다니 수상함. 누군가 음료에 독을 탄 게 아니겠소? 그럼 독살당하셨단 말이오? 이에 민족대표 33인이 모여 1919년 3월 1일 대규모 만세운동을 주도하기로 했어요. 일본에게 우리 국민의 힘을 톡톡히 보여줍시다. 거사를 장례식 이틀 전 탑골공원에서 치르기로 합시다. 그럼 사람들을 모아보세. 그렇게 3월 1일이 되자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에서 모였습니다. 엥? 장소가 바뀌었네요. 시위가 과격해질 것을 우려해 장소를 바꾼 것이죠. 우리는 목숨을 바쳐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오. 이들은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조선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조선은 독립한 나라이고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같은 시각 탑골공원에서는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을 선언하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쳤습니다. 만세! 대한독립 만세! 나이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했어. 저도 함께 외칠래요. 대한독립 만세! 미리 준비해둔 독립선언서와 태극기가 거리에 뿌려졌고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목청을 높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만세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만주, 연해주, 미국 등 해외 각지에서도 만세 시위에 동참했단다. 한편 일본은 만세운동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어리석음이 독립을 외쳐? 경기도 화성군 제암리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일본군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죽이고 마을에 불을 질렀죠. 5월 중순까지 이어지던 만세운동은 결국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지만 독립에 대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전 세계에 알린 대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답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독립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 중국의 5.4운동 등 다른 나라의 민족운동에도 영향을 주었지. 정말 대단한 운동이었네요. 3.1운동.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대규모 독립운동. 고종의 죽음으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커지자 민족대표 33인은 대규모 만세운동을 계획한. 민족대표 33인은 요리집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조선의 독립을 선언함. 탑골공원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침. 이후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독립에 대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전 세계에 알림. 전제가 되자 되자 전제가 되자 되자.